경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 있었고, 그 경찰들의 인간 띠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광장 안쪽은 이제 동성애자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제 거기였었고, 그 바깥으로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제 이 단체나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였었는데요. 근데 조금 그 모습들이 참 혼란스럽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해 이제 과격 한 분들도 계셨고,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.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마음이 안 좋으니까 와서 이제 막 해대시는 분도 계시고, 어떤 분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기도와 중보하시는 분도 계시고,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자들은 아랑곳 없이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 준비를 하고, 또 이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물어봤어요. 근데 거기 상당히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, 근데 그래서 아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나 봤더니 이분들이 다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니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지원을 나왔냐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캐나다, 뭐 호주, 미국 같은 데 있는 동성애 단체인 거예요. 한국의 이 퀴어 그 퍼레이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이 재정, 홍보, 마케팅 도와주는 거군요. 이런 거를 다 도와주는 거예요. 엄청나게 조직적이네요. 저기에 열세 국가의 그 대사들이 저거를 축하해 주러 왔다는 걸 생각을 아까 그 해보세요. 무대에 섰던 네, 분들. 다그 국가들의 그 대표들이에요.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한 거에 축하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. 저는 더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, 그 목사님들이 난 정도인 차인 줄 알았어요. 불쌍하니까 그래도 풍자라는 정도인 줄 알았더니 그 적극적으로 차원이 아니고 찬성을 아예 한다고?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. 무슨 꼭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네요. 기독교 안 해도. 그것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, 그 모습들은 저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이제 이 진리가 파괴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죄가 죄이잖아요.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.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가 내가 불편하다 그래서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동성애는 끝까지 보여줬다고 얘기를 들은 게, 그러니까. 이게 끝까지 봐야지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. 그게, 그래서 이제 동성애 선포라고 얘기한 게, 아니,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 상처받을까봐, 만약 성도들 상처받을까봐 지옥 없다 그러고, 지옥 얘기 안 하고, 뭐 회개 얘기 안 그건 안 하고, 되죠. 그러면 양보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부분이 있죠. 되겠습니까?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이 동성애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침묵하고 있는 게 도와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이런 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그분들의 인권을 우리가 살리는 거고, 그분들이 정말 어려워지지 않게 도와주는 거더라고요. 아, 이게 지금. 오직 복음, 오직 믿음, CTS.